들어왔네. 안녕하십니까. 고정이 잘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머리색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그대로 보라색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 그냥 찾았습니다. 심심해서. 오늘 어떠냐고요? 오늘 아주 기분 좋아요. 아, 트레일러가 나왔죠. 어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사실 되게 많은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트레일러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전 트레일러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같이 서사도 있고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봤어요. 너무 아, 이번에도 잘 찍었구나. 너무 좋았어요. 영상이 대박이었죠. 그렇죠. 영상미도 대박이었고, 뭔가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스토리가 좋아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멤버들도 사실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바닷물 엄청 차가웠는데. 음악도 좋았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엔진분들이 트레일러 보자마자 이번 앨범 엄청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느낌이고 한데, 네, 트레일러만으로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거의 없고, 그냥 웬만해서는 약간 좀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뭔가 연관을 짓기는 좀 힘든 그런 영상이라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렌지 블러드에 대한 스포일러 없나요? 오렌지 블러드 일단 노래 엄청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스포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스포에 재능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엔진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스포를 해도. 연결이 불안정하네. 트레일러 마음에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컴백. 저희도 실감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컴백이라는 거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뛰어드는 거 무섭지 않았어.
네.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저 번지점프도 했는데. 농담이고, 저희 사실 대신 뛰어주신, 열심히 뛰어주신 분이 무섭지 않으시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리얼했었어요. 리얼하죠? 지금 근데 좀 버퍼링 있나? 버퍼링 없죠? 웬 윌 유 컴 백? 네, 곧 컴백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트레일러 마지막에 둘이 왜 난 거냐고요? 저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벼락을 맞지 않았나? 벼락을 맞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뭐 누가 불을 질렀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를 너무 원하시네. 트레일러에 안무 나오잖아. 맞아요. 저희가 사실 안무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되게 집중해서 연습 많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사실 트레일러 비하인드. 아, 일단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제주도 날씨가 엄청 좋았고, 아, 제주도에서 촬영하면 말해도 되나? 아무튼 네, 촬영지를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흑돼지를 먹었거든요. 아, 나왔구나. 제주도에서 찍은 거. 그래서 흑돼지를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별 차이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흑돼지 그 비계살 있잖아요. 비계살을 먹었는데 엄청 쫄깃한 거예요. 그냥 삼겹살의 비계살이랑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던데 진짜. 그리고 그 특제 소스가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한번 놀러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바람도 너무 불어서 시원하고, 그리고 햇볕도 딱 쨍쨍하게, 적당히 쨍쨍한 날씨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하다가 왔어요. 되게 진짜 그냥 친구들이 약간 기억 약간 저장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트레일러가. 진짜 좋았어요. 네. 트레일러 무서웠다. 그죠? 마지막이 좀 무서웠어요. 사실 처음부터 한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되게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수아가 이제 두 명 등장하면서, 누가 수아인지 모르겠으면서 살짝 그런. 네, 수아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두 명이 어떤 존재인지 약간 그런 것도 사실 네, 여러분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역시 유광현 감독님 너무 잘, 항상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김광진 감독님께서 뭔가 되게 디렉션을 많이 주셔서 좀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컷들만 뭔가 골라서 약간 이렇게 해주셔서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머리 제가 지금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그냥 집에 가기 아까워서 엔지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하하. 눈이 이렇게 가렵지? 제이크는 어디 있어요? 제이크는 집에 갔을걸요?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봤었는데 얼굴도 멋있어요. 색상을 바꾸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머리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안 해본 것들, 여태까지 안 해본 그냥 머리들 좀 해보고 싶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 컬러 좀 안 믿는 편이라 그냥 되게 다양한 색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안 해본 것들. 저는 인생에 있어서도 안 해본 것들, 물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안 해본 것들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색을 한번 새로운 머리색들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밥을 먹으셨을까? 지금 한국이 9시 50분이니까 밥을 아마 먹었겠죠? 지금 먹는 중이라고. 라면제 먹방 기대됩니다. 아, 제가 먹방을 한다고 했던가요? 먹방을 해볼까요? 나중에? 하하하. 오렌지 블러드 vs 다크 블러드. 와,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블러드는 좀 되게 다채로운 느낌이고 다채롭고 통통 튀는 그리고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로 곡마다의 느낌이 다 너무 달라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다크블러드는
좀 그 다크블러드 하면 역시 또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앨범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오렌지 블러드는 사실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렌지 블러드의 모든 곡들 다 너무 좋아해서 안 좋은 노래 진짜 없어요. 이번에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안 좋은 노래. 몸이 안 좋아졌는데. 몸이 안 좋았는데 라이브 키니까 건강해졌다고. 아프면 안 돼요, 현진. 아픈 것도 저한테 허락받고 아파야지. 미친 척하고 엔하이픈 신곡 나왔으면 좋겠다. 미친 척하고 엔하이픈 신곡 나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래요? 지금 당장 들려드릴까요? Sweet. Sweet. 좀만 기다려요, 여러분. 은진. 얼마 안 남았지? 버퍼링이 심하다고요? 여기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 않나 보다. 근데 사실 투어가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뭔가 다시 뭔가 엔진분들 뵙고 싶네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보고 싶다. 저 연습실에서도 맨날 하는 말이 이번 앨범은 진짜 뭔가 기대된다고, 다들 활동하는 거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다고. 연습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 슬릭백 아냐고요? 슬릭백 알죠? 아, 너무 신기하던데요? 초전도체 스텝이라고. 봤는데 진짜 초전도체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사실 그거 보고 신기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슬릭백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나중에는 아니지만 연습이 좀 된다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심심해서 왔고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가? 토요일이네. 저 주말이네요. 쉬세요 여러분. 주말인 만큼 쉬어야죠. 쉬고 다시 또 화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가지고 그냥 진짜 진짜 심심해서 왔어요. 엔진 뭐하나 궁금해서. 그러면 엔진분들이 아마 이제 앨범을 엄청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준비를 해서 네, 최고의 모습을 같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연습 열심히 할게요. 바이바이. 근데 이런 노래 틀고 끝내니까 되게 감동적이네. 네, 아무튼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어요. 주말 잘 보내요.